안 들어. 아니 이게 너무 별로 힘들어. 토리야 일로 와. 옳지 옳지 일로 와. 아니 너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응? 어디가 하고 있어. 지금? 응, 트럭 켜놨는데. 자, 이거 봐라요. 아이고. 토리야,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줘. 여기 봐, 토리야. 여기 봐. 아무래도 저보단 토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토리 옳지 어디가 잔뜩 신났어 지금. 아까 졸린 것 같더니 또 팔팔하네. 사냥 깨요. 오후. 저는 아까 전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할머니 보러 갔다가 다시 집 와서 브이라이브 켰습니다. 저 밥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옳지 옳지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이 소파 위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갔어. 일로 오라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에이 됐다 뭐 올 때 먹었지. 그래서 이따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돼서 가족들이랑 기다리면서 아빠 기다리면서 지금 브이라이브 갔습니다. 네. 우리 에비뉴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쉬고 있냐고. 네 굉장히 잘 쉬고 있고 뭐 먹었냐고. 아까 아침으로 아빠가 닭볶음탕 해주셔가지고 닭볶음탕 먹었습니다. 입술색이 너무 없네. 입술을 때리면 좀 빨개지지 않을까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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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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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냐? 어? 맛있어? 아이고, 아니 토리를 보여주기 너무 힘들어. 우리가 핸드폰을 도망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 옆에 쌍둥이입니다. 옆에 쌍둥이 형. 동현아 너 품에 기다리고 있었어. 품에 브이라이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멤버 일로 와. 결국 간식으로 소환가는. 아니에요. 저 어제 토리랑 얼마나 간식 없이 재밌게 놀았는데요. 내가 영상 많이 찍어놨습니다. 뭐 토리랑 뭐 안 친하네 무하네 맨날 약 올리는 팬들
딱 봐봐야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저 조이님 또 놀리고 시작 또 놀리고 있네. 자꾸 토리로 놀리면 앞으로 토리 안 보여줍니다. 일로와. 예. 일로와 토리. 토리야 간지. 일로와. 토리야 너 가. 오지마. 팬들 안 보여줄게. 토리 저기 가서 놀아. 동아 대전 못 타봤어. 저 그 매니저 형이 저기 대전보다 더 아래쪽 사는데 집 가시는 길에 저 내려다 주시고 왔습니다. 봤어? 못 벗었네. 이거 너야 너 도리야. 그래 가라. 안 보여준다며 키키키키키 왔는데 어떡해. 웅이 대전 갔어? 예, 대전 갔어요. 예, 같이 내려갔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웠지 뭐. 예. 친구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겠죠 뭐. 저도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 보고 친구들 아직 안 봤는데 쉴 겁니다. 뒤에 유치원 졸업 사진이라뇨. 저희 아버지 저희 아빠 이거 그거 아니야? 석사 과정? 아 박사 과정. 저희 아버지 박사 과정 그거 졸업 사진이신데 유치원 사진이라뇨. 예. 박사님 박사 과정 이거 하신 건데 진짜 어이없네. 앞에서 우리 쌍둥이도 웃는다. 유치원이래. 너무해. 아빠 들릅니다. 이따 밥 먹을 건데. 토리 다시 보여줄까요? 토리 지금 저랑 쌍둥이 형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 쌍둥이 형. 토리 일로와. 누우니까 얼굴이 중력의 영향을 시게 받아가지고 살짝 앉아있겠습니다. 동현아 바지 탐난다. 제 바지요? 바지 보여줄까요? 이거 됐다 편하여. 오빠 방 어디에요? 이제 제 방은 없고요. 대전에는. 네. 빈 방 들어가 잡니다. 네. 수원 저는 수원 왔어요. 토리. 토리야.
배고픈가? 밥인데 이거? 그러니까 봐봐 안 와? 동현이 방 털이셨어? 아니요 애초에 이 이상한 집엔 제 방이 없습니다. 고양이 키울 생각 없어? 토리랑 같이 놀아도 돼. 아마 지금 토리를 케어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키우는 게 아니어서 저희 가족분들이 토리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네, 저한테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동현아 대전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저 어제 저녁에 그 TV 보는데 전국에 눈 온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전 춥지도 않고 되게 좋은데요 날씨? 눈도 안 오고. 그러니까 눈 엄청 온다고 했는데 눈이 안 오네. 아이 뭐 올 때 되면 오겠지. 나도 고향이 대전이야. 아유 대전 사람이구나. 도현아 형 아예 싫어요. 밤부터 온다고. 아. 네. 토리 장난감입니다. 안 와. 님 눈이 안 보여요. 밖에 너무 추워. 동현이는 집에 있을 때 누워있는 편이구나. 근데 앉아있어 노력한다 하지 않아? 필링 캠프에서 여기는 본집이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네. 저게 장난감이지? 여기 간식이나 밥 같은 거 놔주면 냄새가 잡는 거 대전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 가능? 아우 가능 가능 굉장히 가능합니다. 지금 누워있는 거 인형이야? 동현아 지유학 다 봤어? 아니요 아직 다 안 봤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토리랑 노느라 안 봤어요. 아. 소파에서 자니? 아니요 침대에서 잡니다. 발 아플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누웠어. 이게 엎드려 있으면 허리 진짜 안 좋다는데. 그래 알러지 약을 먹어야겠다. 눈이 또 슬슬 간지럽네.
동현아 사투리 보여줘. 저는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사투리가 딱히 없어요. 네. 오빠 집 속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집 안에 있긴 하지만 브이라이브를 켰기 때문에 네. 쓸 수밖에 없겠죠. 동현아 그 삑삑이 소리에 우리 집 강아지가 반응해. 그래요? 일로와! 쟤도 보는데요? 소리! 토리는 누구 제일 좋아? 그러게요. 토리야 넌 누가 제일 좋니? 뿅뿅이 되게 찰지게 잘 누른다. 동현이. 역시 잘생긴 사람은 각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군요. 각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각도에 상관없이 어떻게 찍혀도 지금 이상하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마음을 내려놓은 겁니다. 네, 포기를 한 거죠. 네. 토리의 F식체는 아무래도 저겠죠. 네. 토리는 어떤 장난감을 가장 좋아해? 이 친구요? 동생이에요. 동생. 토리 동생. 그때 제가 올렸던 사진에 토리가 업고 있던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업혀 있어요. 토리한테. 숙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성격이 달라? 아니요. 저는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눈이 왜 이렇게 부었지? 쌍꺼풀이 왜 이래?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좋아하는 음식은 딱히 없어요. 네. 입술이 부은 것 같다고요? 딱히 부을 이유는 없는데? 어제 막 밤늦게 뭘 먹지도 않았고 시간도 시간이라 동현이 지금 몇 층이야? 저요? 모르겠다 비밀 진짜 1층에 있다고? 진짜 1층? 아니 하면 돼. 아니 팬 말해놨어. 밥 먹기 전에 기다리면서 하는 거라고. 지금 내려가면 돼. 진짜 이제 여러분 들으셨죠? 저 밥 먹으러 갑니다. 저는 그러면 또 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킬 수 있다면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들 안녕. 제가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줄게요. 맛있는 거 먹고
토리 어디 있어 지금? 방에 있어? 엄마 방에? 애도 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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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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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달린다 옳지 옳지 안 할 수 있어 토리야 이 인사 형 팬들한테 인사하고 나 보지 말고 네. 그럼 형 팬들한테 인사 안녕 가가가 나가자 나가자 하겸